이번에는 RX1002의 사용자 버튼 설정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조작 인터페이스에서 보셨다시피 RX1002는 뛰어난 조작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제어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용자 버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어링은 앞서 보셨던 동영상에서는 표준 설정에서는 동영상 촬영 모두 다이얼에 따라서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그런 사용이 제공이 되겠고요. 나머지 기타 다양한 기능들로 할당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표준 설정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표준 설정을 추천하겠지만, 뭐 감도 설정을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는 감도, 화이트 밸런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면 화이트 밸런스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룸의 줌의 기능은 단계, 이제 딱딱 끊어지는 형태로 뭐 스텝 줌처럼 그런 방식도 지원을 하고 표준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어링의 표시는 켬으로 했을 때 화면을 띄워서 조리개라든가 관련한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추가적인 디스플레이를 켜거나 끄는 것을 의미가 하겠습니다. 기능 버튼은 펑션 버튼에 해당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최대 7가지의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펑션 버튼에 할당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종래의 펑션 기능들과 달리 펑션 버튼 자체의 연동이 상당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 빈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기능 역시 렌즈의 제어링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또한 상당히 RX1002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중앙 버튼 기능, 지금 앞에 확인 버튼으로 연동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한네 가지 기능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왼쪽은 기본이 드라이브 모드인데, 드라이브 모드 외에 다양한 기능들로 역시 설정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버튼도 플래시를 뭐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능들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간단한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짜임새 있는 구성과로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전문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최적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설정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